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사입니다. 자, A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약세를 좀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도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폭 좀 조정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21선을 좀 위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21선 위로 아직은 좀 안착을 못 하고 한번 또 살짝 눌렸어요. 네, 그렇지만 79,000원 언저리 부근은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다. 흐름은 양호하다. 자, 이제 ESMO 유럽 학회와 이제 FDA 재신청. 자, 이두 개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ESMO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료가 바로 이 FDA 신청에 대한 부분이죠. 동일한 자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8월 중에 어느 정도 자료에 대한 정리는 끝나고 이제 FDA 재신청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고서 아마 유럽 중앙학회에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왜안 가? 왜안 가라는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또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네. 이제 IR, 해외 IR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올라가야지 주가가 떨어져라고 하는데 자, 먼저 해외 IR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IR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우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라고 해서 투자 유치를 하는 거죠. 많이들 투자 유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IR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해외 펀드가 됐던 투자 쪽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 검토 이후에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자, 요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리고 또 100%도 투자라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HLB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IR을 하고 나면 항상 주가가 밀려요. 신기하게도. 자,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건강한 조정은 오늘 좀 한번 들어왔다. 네. 그 대신 이제 상승에 대한 중요한 이제 임박은 했다. 변곡점이다. 미리 말씀드리고 왜안 가야 되는 부분 많이들 답답하실 텐데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자, 언제 이제 FDA 신청을 한다 그랬죠? 재신청을. 네, IR에서 이제 9월이라고 못을 박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이제 9만 원대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96,500원을 위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더 추가 상승 나오고 안 그럼 조정을 받고 갈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엄청나게 물량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이때 물량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는 자, 눌릴 때마다 이제 비중 추가의 시점이 온다. 얼마? 네, 79,000원 밑에서는 좀 더, 7만원, 73,000원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지만, 그때는 비중 추가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저 구독 눌러주시고,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왜 다소간의 등락은 있으면서 눌림 주고서 횡보를 하느냐? 횡보, 박스권 움직임을 갖느냐? 이 기존에 이제 물량이 들어왔던 이 앞부분에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거래량 들어왔던 부분. 근데 아직 FDA 신청까지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때 작년 12월 달에도 급등한 이후에 눌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어요. 자, 그때랑 상황이 비슷하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제 21선 위로 자리를 잡아야지 한번 안착을 해야지 한번 슈팅을 줄수 있어요. 아직 21선 위로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만간 위로 자리를 잡게 되면 움직임을 가져갈 거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루한 박스권? 네, 바로 세력이 FDA에 대한 신청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9만 원 이상에서 진입했던 분들 지금 대응이 어렵고 주가가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오르는 척 하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씨, 안 가나 보다. 좀더 있다가 FDA 신청되는 거 보고서 진입해야지. 이러시는 분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계속 수익권으로 안날 경우에는 결국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이, 그냥 정리하지. 이러다 한번 쑥 빠져. 자, 그러면 이때처럼 쑥 빠지면 어떻게 돼? 아이, 그냥 정리해야지. 이러고 있어. 다음날 또 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죠. 그리고 또 다시 또 빠져.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가 물량들 세력 매집 구간에서 다들 물량들을 뺏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실 거예요. 송도사님, 언제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까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역 경직은 가져가면서 지지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더 수급들이 아직은 좀 약해요.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밀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비중 추가에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눌릴 때마다. 자, 그러면 HLB 어떻게 그러면 대응과 전략을 짜야 돼? 전략 부분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꼭 투자에 HLB에 대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 날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주셨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7월 2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8시쯤에 장 시작 한참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KCTC라고 말씀드리고 물류 관련해서 수혜 및 팀원 사태 쿠팡 물류 반사익 예상이라고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 4,1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다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KCTC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TCT 같은 경우에는 5,330원 상한가에 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를 보게 되면은 4,040원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밀려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4,03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100원에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은 다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오늘 3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의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고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 행운의 번호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무료 단기 대응 종목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당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HLB가 이제 리보세나리 올해 ESMO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어요. 네, 9개 파이프라인이죠. 식도암, 담도암, 난소암 등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또 가난 글로벌 3성에 관한 추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FDA 신청하는 내용이랑 똑같죠? 자, 이번 ESMO에서 HLB 미국의 자회사인 엘레바는 가난 환자에게 리보세라닐이 병행 여부의 높은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대조군 대비 환자의 삶을 현저하게 개선해주는 과학적 분석법에 기반한 하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거죠. 자, 가난인 글로벌 3상 결과의 하이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간암을 포함해 골육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감성선암, 그리고 난소암 등 7개 암종에 대한 결과를 무이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죠. 이 병역요법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글로벌 간암
3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암에도 같이 지금 또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암 확장성을 가진다는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요번에 항서제약이 이제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포줄로파립과 병용의 또 리보사나이과 같이 병용 임상 결과도 나올 예정이죠. 그래서 요번에 ESMO에서는 재발성 남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효과 결과도 기대를 하고 있죠. 자, ESM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정이 여기 시작일자가 있죠. 여기 시작일자가 네, 9월 13일 그리고 종료일자가 17일인데 자, FDA 신청이랑 비슷해요. 네, 비슷하기 때문에 자, 학회에 가기 전에 이미 자료는 다 셋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 부분도 아, 임상이 아니죠. FDA 부분도 더 빠르게 신청에 대한 기대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아직 계속 박스권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네, 다음 주 중순경부터는 또 움직임, 달라지는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왜냐? 이제 FDA 신청하고 ESMO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5일선 언저리 부근은 잘 지켜지고 있고 아직 21선은 못 올라섰어요. 중요한 건 이제 21선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85,000원 위로 안착을 하게 되면 한번 위로 이제 96,500원에 대한 저항선에 대한 부분 직전에도 요거를 돌파를 못했죠. 제가 요거에 돌파를 이 개파락한 부분은 매끄러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DA 신청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길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네, 실망감의 차익, 9월에 신청해? 라는 실망감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길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이 매물들이, 바보, 세력들이 차근차근히 매집을 하는 구간이고, 자,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은 여기서 한번 어느 정도 소화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85,000원 이상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뚫어준 다음에 한번 96,500원까지 단기간 하는데, 여기서 한 번에 뚫고 가냐? 아니면 한번 눌리고 올라가냐? 요거에 아마 타이밍을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빠른 급등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FDA 신청이 임박했을 때는 당연히 한번 이 10만 원을 돌파해서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할 겁니다. 근데 또 FDA 신청하고 나서의 또그 다음에 중요성이 이제 클래스 1을 받냐, 클래스 2를 받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다 해도 한 번에 빡 오르는 게 아니고 올랐다 눌림 잡고 또 그다음 올랐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잘 타점을 잘 매도 매매 타점을 잘 노려야겠죠. 아 나는 시간이 많어 돈이 많어 하시는 분들은 눌림 줄 때마다 중요하게 비중 추가 타점 잡으면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자 우리는 기간 부분과 함께 단기간 여기 그때도 여기 85,000원 위로 자리를 못 잡으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번에는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될것 같고, 당연히 이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에 따라서 클래스 1인 경우에는 좀더 빨리 상승이 나올 거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갈 거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목적지는 동일하다. 카믈리즈마비랑 바로 리보세나리. 이 효능은 여러분들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당연히 올라가 있겠죠. 그 대신 그거에 대한 우리는 시간은 당장 움직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요거에 대한 시간, 걸리는 시간이 있고 또 매출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견디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지 남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85,000원 위로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96,500원 부근을 돌파해서 위로 자리를 잡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10만 원 이상 다시 한번 또 자리를 잡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속적으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그리고 또 자주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또 위에 있는 번호, 네, 010-8178-9922로 이 번호로 HLB라고, 네,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타점 및 대응 전략 정보들 실시간 챙겨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가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2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